감사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수요일 오전에 주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 나왔습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 가운데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 목사님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은혜 성품을 배워가면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생각과 모든 것이 변화되어지는 귀하고 복된 이 예배의 시간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목사님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말씀을 전하실 때마다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께서 변화시켜주는 그 은혜의 동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줄로 믿사오니 이 시간 가운데 주님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가 주를 만나는 역사를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주여 세 번 부르짖고 합심해서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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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아침도 우리를 이 자리로 나오게 하시며 주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서도 언제나 주님께 예배하는 것이 나에게 가장 큰 기쁨이 되어지고 오늘 주를 만나고 주를 체험하는 그 모든 순간들을 기대하느라고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주님 임재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주를 만나고 주님의 음성을 듣는 기회가 복된 예배의 시간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자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귀한 말씀 선포될 때에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의 성품을 배워나가며 그리스도인으로서 변화되어지고 거듭나여지고 우리의 삶 자체와 나의 생각들이 변화되어지는 기회가 복된 시간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이 변화되어지고 주를 체험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예배의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여 주시고 이 자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한 목사님 가운데 여기 발이 한 걸음 더하여 주시고 또한 성경으로 충만케 하시고 성경의 길을 부어주셔서 하나님께서 전하시는 말씀이 다른 목사님 통해서 선포될 때마다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변화되어지는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수요 예배로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곳에 임재하셔서 드려지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부족하고 허물된 부분은 주님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신령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도록 저희들의 몸과 마음을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늘궁 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모든 교우들이 말씀 안에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하여 전도하게 하시며 세상의 어떠한 유혹 속에서도 넘어지지 않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능력의 성도들 다 되게 하옵소서. 다가오는 월요일부터 2차 작관 기도회가 회복을 넘어 부흥이라는 제목으로 있습니다. 성도들 모두가 사모함으로 동참하게 하옵소서. 교회의 모든 행사와 기도 제목들이 주님의 뜻 가운데 속히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성령 충만함으로 붙잡아 주시고 성가대의 찬양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성령이 허를 인도
5장 33절에서 39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97쪽이 되겠습니다. 그들이 예수께 말하되 요한의 제자는 자주 금식하며 기도하고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또한 그리하되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너희가 그 손님으로 금식하게 할 수 있느냐. 그러나 그 날에 이르러 그들이 신랑을 빼앗기리니 그 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또 비유하여 이르시되 새 옷에서 한 조각을 찢어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옷을 찢을 뿐이요 또 새 옷에서 찢은 조각이 낡은 것에 어울리지 아니하리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못 쓰게 되리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니라. 아멘. 세상의 영광으로 보자면 그거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래도 인생을 샀으니까 한 교회에서 교체를 하고 이같이 또 인생을 마치는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그런 부분은 부럽죠. 저도 18년 동안 같이 이제 인천에서 사시는데 제가 우리 교회 선임총한테 청구를 불려오니까 부임하자마자 월요일날 전화가 왔어요. 토요일날 전화를 하셔서 시간 좀 내. 그랬더니 월요일날 밖에 시간이 없으시다. 집에 있냐고 그래요. 대부분 목사들은 월요일날 쉬니까 그 전화 줬다고 해서 있습니다. 오늘 그러면 점심 먹으러 나와. 그래서 저 부월동에 복지부한테 있는데 거기 오면 복지부 있다고 거기 들어오면 된다고 그래서 제가 감리교 목사도 아닌 장로교 목사도 아닌 순복원 목사님이 저를 이렇게 옛날 생각을 하시고 제가 시흥에 있을 때 두 번을 구분해 보셨어요. 남측에 그랬더니 야 신목사 너네 여기서 누구래? 라고 계시는데 그러면서 그 이야기를 몇 번 많은 관객밖에 없는데 교단도 다른 날을 기쁘게 환영해 주시고 이제 다시 인천에 왔으니 인천에서 이러시나 하라고 신목사 와서 기대가 된다. 앞으로 내가 염려가 놓인다고 그러시면서 아무것도 아닌 나를 이렇게 용기를 주시나니 말을 서슴없이 하시는 그분을 제가 보고 은퇴하신 다음에는 제가 한번 어른들을 모시고 식사를 적으로 해드렸는데 아침 식사를 그랬더니 야 신목사 그래서 네 우리 아들 좀 꺼집어내 이 사람아 그랬습니다. 아니 뭐 아들 말도 안 듣는 것한테 내가 뭐라고 그래요 그랬어요. 그래도 네가 말하면 될 거야 그래서 처음에 입을 왔을 때 전화를 드렸더니 내가 고생하네 그러면서 아이고 이렇게 이런 고생을 하는지 모르시겠네 그러면서 웃더라고요. 잘 죽어야 돼요. 참 20일 됐나요? 20일 전에 20일도 안 돼서 15일 16일 부두정 같은데 그때 어느 교회 생사가 있는데 거기 오셨어요. 근데 굉장히 초췌해 하시더라고요. 사이의 목사님 많이 아프신 모양이라고 그랬더니 그래도 이렇게 나온 거 감사하지 뭐 그래 그러면서 내가 또 언제 뭐지 모르겠다 그러면서 나 입원하면 그때 안 척하지 마. 여러분 인생은 언젠가는 가지요? 82세 가셨는데 좀 사셔도 될 것을 파스리스 갔으면서 또 내가 이렇게 보니까 대통령 표창이 훈장이 두 개고 표창이 네 개인가 그래요. 대통령 표창 참 대단하게 살다 인간적으로 못해서 살다 가셨어요. 그분이 참 편한 게 교회도 크셨지만 이제 젊은이나 나이든 사람이나 대할 때 또 작은 교회나 큰 교회나 대할 때 아무 편견이 없다는 거예요. 다 편안하게 대해줘요. 내가 늘 존경한다고 그랬죠. 두 분이 있는데 나경원 목사님하고 주한담록의 나경원 목사님하고 이 두 분이 저를 이렇게 사랑해 주셔서 교단은 다르지만 그래도 만나면 기쁘게 인사도 받아주시고 그렇게 해서 인천에서는 그래도 큰 교회 목사님이 이렇게 가셔서 어른이 자꾸 가시니까 이제 우리가 과연 그 어른의 자리를 잘 감당하게 되는지 참 좀 그렇죠. 그래서 내가 뭐라 그랬어요? 잘? 잘 가냐? 주제 계속 내 지금도 잘 읽고 나오고 나 우리 분들 보면 참 머리가 나쁜 건지 아니면 생긴 사람이 이게 뭐가 이 안 돌아가 안 돌리는 건지 안 돌아가는 건지 난 모르겠어요. 사람은 팩팩 돌아가야 돼요. 시작. 네? 내가 어디 서 있는지 그걸 모르고 자꾸 살면 어떡해요. 아니 김동해 어제 여성계 대회했는데 어제 고생하신 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어제 우리 교회가 더 한층 성숙한 모습을 제가 봤어요. 안내를 하시고 지금 토요일날 비 맞으면서 하시는 분들이 또 하시고 근데도 빈틈없이 하시고
식당 내 갔는데 놀래자 빠졌어요. 내가 아유 저렇게 달라졌나. 큰일 하시는 모습 보니까 정말 제가 대단하다. 그러니까 모든 어떤 교인들이 가면서 우리가 이제 아는 권사나 장로님들이 가시면서 목사님 이겁니다. 그래서 내가 말하지 않고 알잖아요. 그랬잖아요. 알잖아요. 근데 거기서 또 어떤 분은 또 우리 교인들처럼 그런 분이 있어. 난 손을 확 잡고 어느 게 어디서 저쪽에서 왔대. 아 그러시냐고. 근데 어떻게 제 둘러 하세요? 그랬더니 오늘 아니 우리 교회 담임 목사잖아 내가. 그럼 우리 교회 같은 거 담임 목사시죠? 이렇게 물으면 되는데 거기다가 설교한 목사님이시죠? 설교한 목사님 누구야? 아주 짧으면서 은혜 받았대. 그러시면서 모인 내가 둘이 손을 잡고 흔들면서 오늘 목사님 말씀 은혜 받았다고 짧지만 너무 은혜 받았다고 고맙다고 아, 동네들 그래, 이거 두 분이. 그래서 나보고, 나 이 교회 담임 목사예요. 그랬더니, 아, 설교한 목사님 맞잖아. 하여간, 우리 교인들도 그런 분들이 있을 거야. 있어요, 없어요? 하여간, 감사하고요. 이렇게 우리 교회가 이렇게 성숙하고, 어제 보니까 돈이 받고 돌아가듯이 쫙 돌아가고 아마도 놀랬을 거야. 아, 이 한옥군가 이렇게 달라졌나. 그래서 우리 여성교회 회장님이나 모든 임원들이 감사하고 교회를 위해서 충성하면 하나님 기쁨이 되고 또 모든 사람에게 유익함을 줄 줄로 믿습니다. 그렇잖아요. 교회만 큰 게 아니라 정말 교회가 크구나. 이거라고 가잖아요. 당신은. 여러분들이 뭐 그런 사이 많고적인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이 온전하게 보여주는 이만큼 우리는 알게 모르게 벌써 얼마 어떻게 돼가고 있는 거예요? 변화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되고요? 변화되고 아직도 삐죽대는 사람들도 있지만 삐죽이면 삐죽도 가는 거고 그렇잖아요? 삐죽이면 삐죽도 가는 거지 뭐 그 사람도 있다고 우리가 뭐 인생이 달라져 뭐가 달라져? 우리는 기쁘게 살아가면 될 줄로 할렐루야. 아, 우리 기쁘게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로 사는 거지 뭐 그래. 아멘. 아, 우리 아들 때도 교인들 가서 다 하니까 부러워가지고 어떻게든 가서 만나는 목사님마다 아휴 목사님 아들 뭐 그렇게 성대하게 결혼식을 해요. 나는 깜짝 놀랐어요. 그래. 그래서 내가 뭐가 놀랐어 그랬더니 아니 무슨 뭐 우리 국회의원이에요. 신용대 목사님이 뭐 다 늘었다가 아니고 깜짝 놀랐다고 자기는. 그래서 내가 놀랄 것도 많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거 좀 그래. 다 은혜면 되는 거지. 할렐루야. 응? 나는 감사해요. 우리 작은 아들 때도 거의 960명 정도가 이제 축의금을 나셨어요. 근데 우리 둘째 아들인데도 불구하고 그 많이들 오셔서 800명이 넘게 오셔서 축의금을 내주고 하셨어요. 여러분 감사잖아요. 할렐루야. 근데 또 큰 아들 때는 그렇게 많이 왔지만 또 작은 아들 때는 또 인천시가 다 도서겠잖아요. 국회의원이 다 왔다 가고 두 명이나 왔다 가고 우리 지역구 민원 100명도 아침 일찍 왔다 가고 아침에 또 좋았어 일찍에. 그래서 내가 아니 웬일이요? 그랬더니 오늘 아들 결혼인데 제가 딴 데도 가잖아 목사님. 그러니까 제일 먼저 왔다 가려고 지금 왔어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러냐고 고맙다고. 시장도 그냥 그냥 시간 맞춰 다닌 걸로 시간 맞춰 그 토요일날 행사장에 그 모든 인천에서 행사가 얼마나 많아요. 그거 안 오면 욕되게요. 또 장애인 행사, 무슨 사회복지 행사, 무슨 여성 여정대 행사, 무슨 남성들의 무슨 뭐 그게 주주주 하루에 또 몇 곳이 있는지 몰라. 근데 그런 사건을 다 어떤 분이 나한테 우리 목사님인데 사회복지협회 회장이야. 목사님 왜 유시한테 전화 한번 해줘요. 그래서 왜? 아 내가 좀 부탁을 했고 그런데 오지 않는다고 저렇게 그런다고 시간 없다고 저런다고 그래서 내가 그 내가 전화하고 다녀. 아 신목사님 전화하면 다들 지금 똑같아요 우리랑. 그래서 내가 뭘로 이 사람 말아서 당신 해 했더니 아 또 전화가 왔어.
안 된대요. 비서고 해서 내가 비천을 해서 그것도 가서 잠깐 들러서 갔다 가 그랬더니 알았어요 목사님. 그래서 또 잠깐 와서 인사하고 갔대. 그래서 내가 그럼 어떻게 해요? 인생은 인간관계예요. 아무리 바쁘도 또 살인 세상 다 해주고 그렇잖아요?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인생이 그냥 살다 간다고 생각하는 건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알죠? 잘 살다 가야 돼. 잘 살다 가면 어떻게 해야 돼? 잘 믿잖아. 여러분 인생 그냥 왔다 간다고 생각하면 착고요. 내가 먹고 살다 가면 착각이요. 안 그래요. 세상적인 사람은 안 그래요. 어차피도. 제 목사님도 갔다니 그냥 뭐 내 것도 근조가 있지만 그 뭐 전국적으로 다 와가지고 그냥 그거 앞뒤 꽉착하고 그 큰 교회에 이런 거 얼마나 그 뭐 대통령 뭐 더 해놨어? 근조고 뭐야 그 사람 그 영정사진 앞에 대통령은 저리 가라야 그냥 뭐 얼마 허락이 아닌지 뭐 나 산책을 하다가 내가 우리 교회 마음 상태가 안 했어. 뭐 이건 대통령 저리 가라. 교회에서 이렇게 부조금도 안 받아 교회에서. 절대 부조금 사용합니다. 다섯 번째. 그리고 다 해서 교회 가지고 그냥 뭐 신용대 목사님 오셨습니다. 장로가 또 안내해주면 또 목사가 쫓아나와서 나를 또 인도에 가고. 사람이 사는 게 말이오. 그냥 큰 교회가 되는 게 아니오. 여러분 같이 되는 큰 교회 될 일도 없어. 되지도 못하지. 어떻게 한다고 합니까? 뭐 다 해서가지고. 그 장로들이 그냥 다 와가지고 거기 서가지고 다 일일이 다 서서 안내 참 안내하고 그거 지나가는 차마다 인사하고 여러분 그게 교회가 부흥하는 거야. 나는요 그런 모습 보면 아 역시 부흥하는 교회는 다르다. 괜히 모아서 일도 안하고 삐죽대고 목사 이런데 뭘 그렇게 하려고 들 저런지 모르겠다 그리고 얼굴 괜히 인상 찌푸리고 그런 사람들이 있어. 그것들은 평생 성경을 못 받아. 죽어도 주를 위해 살고,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아니, 반대지. 죽어도 주를 위해 죽고. 나도 여러분 닮아가려고 그래, 또. 죽어도 안 닮아가. 근데 변화되어 될 줄로. 있습니다. 그냥 큰 교회는 되지? 않는다. 담임 목사 나 같은 사람이 누구라고 그래요? 장로가 딱 한 사람이 신부셔 오셨네? 그러니까 버섯 둘 누르고 신용대 목사님 하늘군께 신용대 목사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목사 달려나오더라고 벌써. 그날을 또 안내해가지고 차집으로 안내해가서 커피는 드시라고. 거기 그 교회 안에 콤포스가 있더라. 거기 가서 차 한잔 드시라고. 참, 야 대단하더라. 그 돌아가는 이 모습이 이거 뭐 장난 아니야. 여러분들이 그냥 된다고 생각하면 착각이다. 뭐라고요? 그냥 교회가 뭐 그냥 잘하는 줄 알아요? 여러분과도 같이 돼가지고 된다 안 된다. 예? 자꾸 근데 가봐야 되는 거예요. 그걸 가봐야 되는 거지. 여러분들이 해마다 온무랑 개고쳐 살아가면 우리 교회가 어떻게 믿는지 모르죠. 할렐루야. 네. 우리 교회도 크다고 생각하니까 그분들이 와서 우리 교회 이 교회 닮아가야 된다고 또 그런 목사도 있어요. 또 목사님 대단하시다고 그런 목사. 그러니까 내가 야 이래니 저래니 이렇게 해서 배우고 저렇게 해서 배우고 이렇게 배우고 저렇게 배워가면서 성장하는 거지 뭐구요. 할렐루야. 네. 자 갑니다. 어디죠? 23쪽? 네. 네. 23쪽 있나? 여러분 23쪽? 네. 네. 자 따라합시다.
한 수준에서, 또 다른 한 수준으로, 변화되려면, 자신이, 지금까지 누리고 있는, 큰 소리로 안전지대를, 떠나야 한다. 그 창구는 올라갈 수가 없다. 내가 옳다고 지금까지 한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런 사람들 데리고는 앞으로 전진할 수가 없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전진을 위해서는 또 하나의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는 변화를 가져와야 돼요. 지금이 안전, 지금 안전빨, 지금 편하다고, 지금 이대로가 좋다고 이런 것을 빨리 벗어나지 않으면 여러분의 인생도 불쌍해지고 우리 교회도 불쌍해지고 하나님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우리는 따라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근데 그 길을 따라가다 보면 그 길은 바로 대개 어떤 길이냐면 광야예요. 여러분 이 책을 보면 썼지만 제목은 그리스도인의 성품이지만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걸 제가 제 1차 때에 넣고 제 2차 때는 그리스도인이 됐으면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가르쳐 놓고 우리가 그렇게 살기 위해서는 이 과정을 넘어야 된다. 그거 어디다? 광야다. 그러고 나서 광야에서 그리스도인의 성품이 다듬어지는 거예요. 마지막에 그리스도인의 성품을 공부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이 책이 짜여져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그냥 예수 믿었다고 돼서 모든 게 된다. 그건 아닌 거예요. 그건 어리석은 거예요. 자, 그런 성도들과 목회를 하면 교회는 자라나지 못해요. 그리고 큰 인물이요. 여러분 70년 된 교회 안에 우리가 어떤 버듯한 교인, 버듯한 어떤 사람도 하나 없어 우리 교회. 그러나 우리 교회가 그것 때문에 무슨 뭐 우리가 위축되거나 뭐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왜? 각자의 차에서 최선을 다하면 되니까. 할렐루야. 그렇잖아요? 어제도 1000명의 성도들이 여성들이 왔다. 난 여성들 이렇게 많이 언제 우리가 먼저 2000 우리가 몇 년도지 그때가. 2009년도에 우리가 제가 감독 나올 전에 우리 교회에서 한번 하려고 해서 그때였는데 그때는 뭐 도마리 와서 사실은 도마리 왔는데도 불구하고 그때는 저 2층까지 다 찼으니까 우리 이제 3층까지 그때는 그런 어떤 모습들을 여러분들은 자꾸 잊어버려요. 근데 여러분 그때도 우리는 해냈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리고 뭐도 했어요? 연애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김 감독이 와가지고 목사님 오늘 집회하고 나니까 마음이 뿌듯하고 연애 한번 하면 안 돼요? 또 그러더라고. 그래서 나 연애 또 왜? 그랬더니 아 김원동이 한다 하면 그거 여기서 어떻게 하려고 그래 이 사람아 내가 그랬더니 목사님 차 하나 좀 큰 땅 하나 빈 거 빌리면 되겠던데 그래서 우리 합시다 그래서 내가 관도 그러면 하지 마 우리 분들도 웃지 말고 고마워 그 뭐야 그 능력도 안 되는 분도 들어보고 나는 그때 다 떠나가면 어떡이야 내가 그랬더니 아유 목사 이상한 소리 나한다고 내가 웃어서 그랬어요. 그냥 그렇게 자기들이 느끼고 가는 거예요. 감독도 느끼고 가는 거예요. 믿음 안에서 우리는 살아가야죠. 살아가야죠.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변화를 위해 끊임없이 사는 거예요. 달려가는 사람들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 믿었다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해야 달라질까? 어떻게 해야 변화될까? 좀 나아지는 곳을 우리가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좀 발전된 걸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이거는 끊임없이 찾아가는 거죠. 그 연구도 하고 노력도 하고 제가 지금 입술이 다 부르쳤어요. 그렇다고 좀 증거하잖아요. 제가 헛섰잖아요. 제가 제가 철인은 아니잖아요. 그래도 뭐, 하나님 감사하잖아요. 정신없이 지내도 괜찮아요. 인생이 여러분 이렇게 금방금방 끝나는 거 아닙니까? 이제 여러분, 하여간 어떤 데서 여러분, 우리는 그 광야를 통과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그래서 그 광야길을 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새로운 생명에, 새로운 힘을 우리가 부어주시는 거예요. 수선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을 또 하게 만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요한을 우리가 통해서 예수님 증거했잖아요. 그래서 요한에게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했어요. 나는
수여해야 되겠고 주님은 흥해야 되고 이 말을 분명히 했거든요. 요한은 자기가 누군지를 알았기 때문에 말씀에 순종했어요. 여러분 요한도 말씀에 순종하며 나갔지만 잘 들어요 여러분. 말씀에 순종해 나갔지만 끊임없는 도전 앞에서 요한은 또다시 인간적인 모습을 갈 수밖에 없었던 모습을 발견하게 되잖아요. 왜? 목에 갇혀있는 예수님의 안 오심. 그러니까 어떻게 제자를 보면서 뭐라고 오실 그이가 당신이 맞습니까? 라고 서슴함으로 표현하잖아요. 이게 인간이에요. 인간은 완전한 사람은 없어요. 그 때문에 정말 자신을 돌아보고 말씀에 비춰보고 말씀에 가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더 묵상하고 할렐루야 읽고 묵상하고 그래요. 요한이 감옥에 들어가서 그게 기도하자고 자꾸 인간적인 서슴한 생각만 들어가니까 그 뺏긴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때는 성령이 떠나요. 함께 하질 않아요. 비참한 인생이죠. 요한은 죽잖아요. 그러니까 죽음으로 끝나는 거예요. 나는 어떤 때 그 말씀을 읽으면서 무슨 생각을 하냐면 요한이 만약에 끝까지 처음에 가졌던 그 예수님을 맞이했던 마음처럼 살았으면 하나님 그렇게 죽이셨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아니 주님을 자기가 분명히 앞에서 전부해놓고 뒤에서는 오실 리가 당신입니까? 그건 누구를 의심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심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아니에요? 아니 믿었으면 끝까지 제자들이 와서 무슨 말을 하든 저런 말을 하든 아멘 이놈들아 그분은 그렇게 안 오셔도 돼. 내가 뭐 그분을 위해서 내가 준비하고 갈 사람이지 나는 갈 거야 그래 걱정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오실 리가 당신이 맞습니까? 이거는 말은 뭐냐면 의심했다는 얘기거든요. 이건 똑같아. 여러분이 성령이 떠나면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사람이야. 자 다시 성령이 떠나면 어떡한다고요? 여러분 그러니까 성령이 안 계시니까 날마다 인간적인 생각하고 사는 거야. 섭섭합니다. 무슨 뭐 교회가 왜 그렇습니까? 왜 성도들이 저런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사는 거야. 그러니까 뭐로 그게 나와 김목사님. 나 같으면 안 나가요. 그걸 뭐로 나갑니까? 그런 교회를 응? 김건은 목사님 잘 들어. 그런 교회 나가. 응? 변하길 바라보고 배운대로 하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어. 성령이 없으면요 세상 살기가 별 다가 없어요. 요한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별볼 없어. 성령이 충만했을 때 요한은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을 다 증거했어. 우리 죄를 지고는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아, 그러면 말을 쓰면 말도 상관될 거 아니야. 아, 그리워 안 그리워? 에? 여러분은 뭘 느끼는 거예요 요한은? 요한이니까 그런 요한이 예수님이 돌아왔을 때 마지막 여러분 죽어가는 요한이 아니라 새로운 요한이 나타나잖아요. 똑같은 이름을 가진 요한이 나타나요. 그게 누구예요? 사도 요한. 그 사람은 어떻게 해요? 사실은 사도 요한보다도 이 세례 요한이 더 유명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버리셔요. 끝까지 주를 바라고 의자고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세례 요한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이제 변화를 따라 가기 시작합니다. 시작. 네, 성령이 새로 들기 시작했어요. 시작. 네. 광에서 따라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세포들주가 지금 어떤 종교적인 장소, 종교적인 우리 타고난 옛날 장소에서 이루어진 게 아니라 광에서 지금 따라지고 있는 거예요. 시작. 네, 그 사람들이 요한에게 다 어떻게? 몰려. 몰려. 거기까지 여러분 잘 들어요. 이게 여러분 우리 교회가 지금 가야 될 길이에요.
우리 교회가 이렇게 하지 않으면 성령이 안 보내줘. 무슨 만 명을 여러분, 만 명 여러분, 순복기가 만 명이나 안 모여요. 만 명도 안 모여. 근데 우리 교회가 만 명 모인다. 여러분, 인천에서 가장 큰 교회라니까요. 전 전국에서도 맵지 안 가는 교회예요. 그게 여러분 금방 이루어지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자세만 다 있으면 돼. 자, 누가 여러분 사람을 모으는가 그러니까. 요한이 광야로 갔어요. 근데 교회에 있어도 성전 안에 있어도 될까 말까 한 사람이 그 외치면서 욕먹은 사람이 광야로 가서 말씀을 담대하게 전하니까 사람들이 글로 어떻게? 몰려오는 이게 변화요 몸부림이에요. 그리고 시작. 그리고 나가서 외치니까 예수님도 이제 때가 되니까 세례받으러 오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모든 게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져 가더라. 여러분 하나님 역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게 교회지. 사람들이 모여서 뭐 이렇게 궁저렇궁 해서 뭘 만드는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사람의 모임이지. 그러니까 여러분이 잘 들어. 여러분 내가 여러분 다 따라서 상관없다 했잖아 나는. 왜? 성모님과 함께 하시면 돼 우리 교회는. 그 하나님도 새로운 사람 찾으니까 돌들도 다 채워주는데 뭐 그래. 그런 거 여러분 무서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이 불쌍해서 그렇지. 목사의 소망, 목사의 바람은 한 가지요. 성도가 잘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성도가 잘해서 복을 받으면 변화돼서 사는 게 죄 바람이지. 아멘. 우는 자가 계속 울어야도 가난한 자 계속 가난해지면 되겠냐 이런 말이에요. 예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닌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그런 분이에요? 그런 분이 아니에요. 풍족하신 분이죠. 응? 지금 오늘도 믿음 안에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광야로 끌려가자. 세례받고 나자. 바로 광야로 끌려가자. 누구에게? 성령에 있거든요. 그것도 예수님도, 예수님도 성령 충만했어요. 뭐 했다고요? 성령 충만했어요. 잘 들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성령 충만하니까 성령이 이끌고 가셔서 광야에 가서 뭐뭘 받게 하는 거예요? 시험받게. 누구한테? 마귀. 근데 예수님의 목적은 바로 뭐예요? 오신 목적은? 마귀를 멸하라고 오신 거예요. 그 마귀를 이기려고 그래? 지려고 그래? 그걸 지나가야 돼요. 그걸 이겨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저는 어떻게 될지 몰라요. 하나님 앞에 제가 가는 길을 따라 가면 되는 거예요. 역사는 하나님 만들어 가시는 거니까 저는 그 순종하며 갑니다. 여러분 그거 뭐 사람 말할 필요도 없고 사람 문제 할 필요도 없는 거 아니에요? 뭐 내 자식이 어떻게 변화하든 뭐 내가 우리 교인들 어떻게 변화하든 난 상관없어요. 잘 되기만 하면 되는 거야. 뭐 잘 되느냐? 하나님 뜻 안에서. 아멘. 예수님은요 성령 충만해서 끌려갔다가 어떻게 해요? 마귀를 이기고 성령의 능력을 입고 돌아오셨어요. 자 잘 들어요? 성령 충만하고 갔다가 성령의 능력을 입고 오셨어요. 아멘. 여러분도 성령 충만을 가지고 말하지 말고 성령의 능력을 입어야 돼. 응? 그래서 담대히 싸우고 아멘. 담대히 이기며 나가야지. 아멘. 그런 거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 마귀 새끼나 인간 세상은 그래요. 우리 교회도 땅을 막 기약을 해요. 근데 우리 자꾸 우리 장로님들을 자꾸 와가지고 목사님들 팔아야 되지 않겠냐 여기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 새끼가 그걸 이용하는 거예요. 교회를 흠집니다. 교회 성도들의 마음을 이간질시키고. 왜? 여러분 그러다 잘 돼봐요. 거발하고 그런다 장로님들도. 근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 가시면 이 교회는 망할지 망한 교회지. 우리는 당연히 사람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을 바라보면 안 돼. 정확히 가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왜 계속 가지도 않고 방법을 쓰려고 그랬냐고. 그리고 나한테 다 던지겠지. 응? 5천만 원 왜 가져와? 안 가져오면 되는데 뭐 자기들이 가난해야 되나? 그리고는 다 소리가 앉아있고 그게 인간이요? 그건 인간도 아니야. 무슨
내가 무슨 믿는 자예요? 나쁜 놈의 새끼들이지. 그 나쁜 놈들이야, 그거는. 잘 들어, 여러분이. 앞으로 이교가 가면 큰일 나. 이교에 파이크가 생길지도 몰라. 여러분, 잘 들어야 돼. 하나님은 왜 위지도 안 갚아주겠습니까? 딱 얘기했잖아요. 하나가 안 돼, 교회가.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응답해 줄 리가 없죠. 아무리 구해도 응답하지 않죠. 각자 마음이 다른데 어떻게 여러분 한 몸을 이루어? 이룰 수가 없지.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 해가지고 안 돼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믿음이 돼야죠. 하나님의 기쁨이 돼야 되는 거지 사람이 기쁨은 되겠습니까? 제가 어저께도 다 이제 가서 예배 마치고 들어왔 또 제가 또 설교도 또 해야 될지요. 뭐 또 이제 애들 뭐 지시할 사람도 또 메모를 하고 있노라니 전화가 왔어요. 우리 고향에 홍명철 장로님, 아기교회 홍명철 장로님 형님이 전화 왔었어요. 신목사님 접니다. 난 누군지 몰랐어. 그랬더니 나 홍명철이요. 그래서 아니 장로님 민들 전화 왔다고 하셔 또 하셨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전화 알아보려고 내가 혼자 혼났네. 그래서 내가 아 그러셨어요. 죄송하다고. 지금 내가 최동건 목사님 모시고 식사를 하고 있대요. 그러면서 응? 아 신목사를 내가 보고 싶은데 왜 신목사가 바빠서 너무 바빠서 볼 시간이 없어서 다녀 전화를 한번 내가 통화 한번 해달라고 해서 전화드렸대. 그래서 내가 그신하고 아유 또 좋은 일 하신다고 그러면서 전화가 또 왔어요. 전화가 왔어요. 바꿔준다. 신목사 내가 차가 없어. 없죠. 94세신데 88세가 7세 사고 한번 내고 차를 없애버렸대. 그래서 이제 그래서 94세니까 내가 지금 차가 없어 신목사. 그래서 우리 혼자노가 태우고 신목사 교회를 가든지 아니면 신목사가 우리 수군을 와야 돼. 얼굴 좀 보자 죽기 전에. 그래서 내가 아유 목사님 내가 죄송하네. 참 미안하게 만드네요 목사님이. 죄송해요. 알았어요. 제가 한번 시간 내서 가려고 그래요. 그렇지 않아요. 자꾸 다지고 있습니다 마음으로. 그래 고마워. 어쨌든 얼굴 한번 보자. 할 얘기가 많아. 그래서 내가 알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전화를 목사님 그렇게 아시고 일단은 편하게 오늘 돌아가세요. 제가 오늘은 시간이 안 돼요. 내가 이제 그러냐고 해서 이제 전화를 끊었어요. 여러분 인생 사는 게 그전에 그분도 텔레비 보다가 부티브를 보다가 신용대가 나와 설교를 하는 거야. 근데 아버지 얼굴을 많이 닮았더래. 아, 그럼 용대는 신용대는 용대가 맞는 것 같은데 어? 신목사가 방금 설교도 하나? 그래서 자기 사위가 누구냐면 이분상 목사라고 은퇴하신 목사. 또 사위가 은퇴를 했어요. 우리 1년 선배인데 근데 이분상 목사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이 목사 신용대 목사가 맞지? 그러니까 맞아요. 자녀는 그 저기 목사님이 목회했던 몸의교회 출신 신용대 목사가 맞다고. 그러니까 맞아. 그들의 그 전화를 바로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은 어디 살지 모르고. 난 그래서 이번에 결혼하는데 우리 사돈 영감 우리 사돈 집안이 그 우리 사돈 안부님 우리 권사님이 또 우리가 옛날서부터 같이 지낸 우리 목회 커서도 같이 그분이 제 전임 이사장이었었어요. 김영호 목사님이라고 천문산의 선교교인데 선교교에서 목회를 잘 하시는데 그 교도 갔다 왔어요 목사님. 그래서 이제 같이 인사 나누고 행복하게 얘기 나누고 교회 사정도 다 들어보고 그런 분인데 갑자기 왔어 목사님한테 월요일날 지난주 월요일날 아유 존경하고 사랑하는 신용대 목사님 기다리다가 카톡을 했습니다. 그러더라고. 그게 시작을 했어. 이게 무슨 뜻인가 알고 봤더니 응? 참고 참았대. 응? 그래서 그 우리 그 권사님 안 장로님의 권사님 분 권사님이 고종 사촌 그러니까 외가 때 사촌 동생이야 이 목사님이.
그래서 청천을 받아보니까 시흥대 목사라는 거예요. 그 물었대, 전화를 해서. 시흥대 목사님, 인천의 목사님 맞냐? 그랬더니 맞대. 아유, 내 시집 잘 가는 거라고. 시흥대 목사님 만나서 행복한 거라고. 그러면서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얘기 다 해줬다고 하면서 족보에게 다 써서 거기다가 누구의 누구예요, 누구의 딸이고. 이렇게 하나님이 오묘하게 역사하고 있나고. 나는 이렇게 목사님이 또 우리가 같이 또 인척이 돼가 이제 아무도 몰랐다고 했어. 멀게 있지만 존경하고 사랑하는 신목사님 이렇게 나와 같이 또 살아갈 수 있어서 행복하다고 그날 가서 뵙겠습니다. 아주 참으냐고 혼났습니다. 이거 써서 보낸다고. 여러분 행복하게 삽시다. 무슨 말인지 알죠? 예수님이 우리가 편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자, 이렇게 우리는 예수님께서 40년 동안의 역사를, 30년 동안, 33년 동안의 역사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때 하나님 앞에 능력을 입고 살아야 되는 거지 충만만 해가지고 안 됩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셔서 늘 나를 주장하도 인도해 줘야 됩니다. 세상 바라보지 않고 사람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 바라보고 살 수 있도록 해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그래서 잘 되면 모두가 잘 되는 거 아니에요? 아멘. 인사합시다. 당신 잘 되면. 당신 잘 되면. 잘 됩니다. 잘 아, 큰 소리로 시다. 당신 잘 되면. 잘 됩니다. 그럼 우리 모두가 잘 되는 겁니다. 시다. 우리 모두가 잘 되는 겁니다. 그럼 누가 기뻐하시겠어요? 아멘. 또 누가 기뻐하겠어요? 저도 기뻐하지. 체포라면 뭐겠어요? 여러분이 잘 되는 거 아니에요? 아멘. 믿음 가지고 잘 되는 게 내 보람 아니에요? 아멘. 내가 아버지 거 살리기가 뭐예요? 하나님 다 보고 계실 텐데. 내가 너 최선 다하는 거 봤다. 오늘도 여러분 성령의 능력을 심히 있고 예수님께서도 광야 가실 때 성령 충만했지만 가서 싸우고 나서 승리하신 것처럼 성령 충만한 삶 가운데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도 성령의 능력 있게 아멘. 이 땅을 살다가고 탁 성령에 붙잡혀 여러분도 충만한 가운데 살아가고 능력 있게 살아가고 우리 모두가 됩시다. 아멘. 그래서 믿음으로 잘 살다가요. 세상 믿음으로 저정진 목사가 들어왔어. 우리 주신 안에 들어왔어. 목사님 정말 감동 안 하실 거예요? 무슨 소리야? 아니 왜 신용대 목사님 감동 안 하시냐고 다른 연회에서 난리예요. 이번에도 우리 자기가 김학정 목사에게 가있대. 꿈에 그러냐? 그래서 그거 잘했다. 그랬더니 아니 김 감독이 감독하였냐고 자기 좀 도와달라고 그래서 제가 가서 있습니다. 하는데 김학중 목사가 내가 우리 아는 공부에 다니는 목사 신경 목사였는데 그게 주시야 근데 그 목사는 왜 신목사는 왜 감동 안 한대요? 그 감동 안 하고 저렇게 가만히 계시냐? 그냥 다들 연애마다 가면은 말을 들어오면 목사님 얘기를 한마디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지 하나님께서도 감독회장 만들어야지 하는 것도 어떻게 알아? 내가 돌리고 그랬어요 웃으면서 그랬더니 아 그러면 또 어떨까요 목사님 그래서 그러지 하지 말고 기도나 해줘 알았습니다 하십니다. 여러분 하여간 믿음을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람은 둘이에요. 두 종류인데 하나는 사람을 만들어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한 사람은 사람을 망가뜨린 사람이 있는 거예요. 교회도는 두 종류로 생각을 해요. 그 목사가 부족해서 거기 가서도 거기서 다 그래서 그래도 훌륭한 사람 만드는 교회가 있는가 하면 그 교회 가서 사람 병신 만드는 교회가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어느 교회 같아요? 김희석 본사님. 잘 들어요. 인생 이렇게 말좀까지 살지 말고 거기까지만 해. 손님이 오셔야지. 안 보이고 있어.
승리합시다. 아멘. 제발 우리 교회는 어느 목사가 와도 부족한 목사가 와도 정말 우리들 때문에 잘 됐다고 정말 감사하다고 그런 마지막 그게 끝나는 목사가 만들어야지. 그 길을 해보시면 보여주고 계시다면 되겠어요? 네? 정신 차려요 다들. 그거 정신 못 차리고 그냥 좋은 게 정말 사람 그거 인생 망치는 거야. 좋은 게 좋은 게 어딨어. 하나님 그렇게 안 하셨어. 하나님은 하나님 마음에 딱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요한이든 모세든 데려가 죽여버려. 그냥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바울은 그랬던 거예요. 살아도 죽어도 그래서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변하는 게 뭐냐. 우리 교인들은 나이가 들어가면 우리를 안 하는 줄 알아. 여러분 그게 뭐예요? 나이가 들어가면 주를 만나서 생각할 때 내 마음이 더 흥분돼. 이제 우리 만나겠구나. 최선을 다하자. 어디다 가면 끝나는구나. 최선을 다하자. 이렇게 뛰어야지. 이건 무슨 뭐 다들 주저앉아 가지고 허벅대고 있으니 그게 무슨 교회냐 소연아. 아 이제 날아오는 길에 이제 10m 남았구나. 10m 남아서 지금 열심히 더 살아야지. 성성하고 잡게 나가서 있을 때 내가 부끄러운 거 뭐 없을까 체크하고 살아야지. 여러분 이게 뭐예요? 주저앉아 가지고 다리가 아프다고 비빌되질 않나. 허리가 아프다고 비빌되질 않나. 이게 뭐예요 이게? 시작도 중요하지만 끝도 중요한 거예요. 사람이 끝이 좋아야 되는 거지. 한번 이렇게 살다가 한번 더 갔어요? 이제 교회가 바꿔줘야 돼? 변이들로 가야 돼? 바꿔줘야죠. 그거 잘못 소리 하는 사람이 있으면 재수 없다고 그냥 재수 없는 사람이라고 말해. 다 달려불러가라 그러려고 했잖아 내가. 같이도 못 오라나 같이 놀아라. 잘 되겠어요? 아, 신용대 목사가 자기가 없고 못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감독 하나 만들어줘 얼마나 좋아. 저것들 나가가지고 뭐라 할 줄 알아요? 신용대 목사 평생 감독 못한다 우리 때문에 그런 데잖아. 그런 인생이 돼가지고 잘 됐다고 그러면 여러분 그거 되겠습니까? 안 돼요. 안 돼요. 350장. 주님 알고 영광하게 주셔서 오세요.
속에 인지하신 성령님을 의지하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아무리 교회를 나오면 못하고 아무리 말씀을 드리면 못하니까 변화되는 거 하나도 없는 우리의 인생을 생각할 때마다 부끄럽고 창피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습을 주 앞에 내볼 때마다 그래도 성장하는 모습이 있어 기뻐하는 주님의 음성을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정말 해야 할 줄 아는 진실한 믿음자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거짓되고 가증된 믿음 가운데 서지 않게 하시고 남을 속이려고 하는 믿음 가운데 서지 않게 하시고 세상에서 우리 권사님 집사님 장로님들을 만나면 우리 어디서나 아이고 하늘공교의 성도가 맞는 거구나 하고 증거받게 하시고 가정에서도 내 가족부터 구원시킬 줄 아는 믿음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저희들에게 주옵소서. 늦다고 생각하지 말고 더 깨우 기도하고 이제 처음에 믿을 때 같이 은혜 가운데 살고 믿음으로 살았다면 감사하지만 그렇지 못하고 살았다면 두 시간도 기도하고 그래서 믿음의 역사를 주 앞에 맡기고 나아가는 그래서 마지막까지 살 것은 다 놓친다 할지라도 믿음 가지고 구원받은 그 구원의 자리에 서가는 우리 하나님의 가족들 되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는 믿는 자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우리는 그 그리스도인이 어떤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될 것인가 이미 우리는 읽었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광야로 인도하신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다 광야길을 건너갔습니다. 그래서 훌륭한 자가 되었고 훌륭한 그림자가 되어서 천국 백성이 된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이 광야길을 당당하게 살아갑니다. 어렵지 않게 살아갑니다. 당당하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끝까지 마지막 주를 비울 때까지 우리 모두 승리에 감사한다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광야에서 굳어진 성령의 능력을 지고 우리의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 예수님 품을 닮아 예수님 성품을 닮아 우리가 끝까지 달려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주옵소서. 오늘 함께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오늘도 감사드린 주님을 찬양하며 오늘도 헌금 되었으니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시문대로 거두게 해 주옵소서. 감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의 품에 안겨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시고 잘 죽어서 우리가 지은 집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은 집에서 영원히 살 것을 믿으며 담대함을 가지고 오늘도 전진해 가는 우리 삼바보조 수요예배 일부의 가족들 되게 해 주옵소서. 나와서 배우고 갔으면 배운대로 살게 해 주옵소서. 끊임없이 내가 죽을 때까지 이에 달려온 시간보다 얼마 남지 않은 시간 잘 살다게 해 주옵시고 끝까지 준비 잘했어. 주 앞에 섰을 때 창피하고 부끄럽게 주 앞에 서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앞에 칭찬받으며 주의 품에 안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그렇게 될 것을 믿으며 돌아갑니다. 삼위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께서 영광과 주시며 복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